딸, 탈. 나는 그거 구분 알 수 없어 아직도. 아, 한국은 그냥 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좋아하죠. 아, 불쌍하다. 아~ 너무 좋아. 아, 답답해. 나 이렇게 하고 싶어. 막. 멘붕도. 멘붕도 그런 말 뭐야?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온 카슨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브라질에서 온 떼양의 마테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독일에서 온 타비아 그리고 독일에서 온 플로리안입니다. 귀여웠다. 좋았어. 자, 그러면 한국에 산 지 얼마 안 되셨나요? 한국에 산 지 거의 5년 되었습니다. 저는 조금 있으면 12년 됐습니다. 한 4년 정도 됐어요. 저는 2년 됐어요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한국어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?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. 이거 다른 언어랑 비교할 수는 없다. 왜냐면 일본어는 약간 딱딱하고 그리고 중국어는 약간 아 그런 말 하지 마. 아,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중국어는 이게 이런 거가 있잖아. 왔다 갔다 하는 느낌. 나쁜 거 아니지만 왜냐면 그 나라의 언어니까. 근데 한국어 들었을 때는 부드러워요. 모르겠어. 부드럽다고 생각해요. 언어 자체가 호름이. 그래? 나는 그런 이미지 없었어. 나는 들었을 때 아, 요, 나, 요, 너 큽니다. 이런 소리만 들었으니까 당연히 배우면 배울수록 아, 한국은 너무 아름다워. 저는 되게 알아듣지 못해도 감정 그 느낌 되게 잘 전달되는 언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많은 감정을 이제 담고 전달할 수 있어요. 만하면은 바로 느껴요. 야 임마. 근데 독일에서는 못 표현한 것 같아요. 그러면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? 제가 보기에는 발음. 지금도 안 돼요. 쌍시읒 그 더블 피 푸 그래서 나는 아 그런 말 할 수 있어? 잠깐만 저 어느 날 탈탈 그런 말 했는데 헷갈려서 탈탈 그거 you know 탈탈 나는 어느새 몰랐는데 탈탈 나는 그거 구분할 수 없어 아직도. 독일어 이제 없는 거 뭐 존댓말 왜냐면 저희 존댓말 있긴 있지만 여기랑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어떤 존댓말을 언제 쓰는 게 맞는 건지 뭐 아요 어요 뭐 입니다 쓰냐 이런 거 언제 또 지금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신기했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? 이해 못하는 단어 많이 생겼어요. 예를 들면 푸르다 도대체 블루 아니면 그린 둘 다일 수도 있지. 나는 그런 말 진짜 너무 아 이게 푸르다 뭐지? 한국어는 어휘가 되게 다양해요. 노랗다라는 말만 해도 20개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? 진짜? 네, 진짜 신기해요. 왜냐면 한국어는 진짜 한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한 문장이에요. 그치. 왜 저도 이제 처음 일 많이 하거든요, 녹음. 근데 이제 한국 버전, 이제 영어 버전으로 만들 때 안 돼요, 시간이. 왜냐면 한국 사람이 이제 녹음했을 때 한 2분. 근데 제가 녹음하려고 하면 5분. 왜냐면 이제 한국으로 진짜 딱딱딱딱 다 짧게 쓸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길게 돼요. 뭐 그런 거 아쉽다. 아쉽다. 우리 딱 이제 단어 하나 없고 그냥 아쉽다.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It's such, you know. It's unfortunate. It's a pity. 유감이다. I'm sorry. 아, 아쉽다. I'm sorry to hear that.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떤 연기 워크샵 듣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미국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통역해 줬어요. 한 학생이. 그래서 학생이 말하고 싶은 거는 아, 영어를 못 해서 너무 아쉽다. 영어 잘했으면 좀 더 연기로서 할 수 있었다. 이래 저한테 부탁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. 그래서 she said If only she spoke English, maybe she could have had a better time and she could have achieved more things. And so it's really disappointing that she couldn't, you know, do more than what she showed you. 엄청 길게 줘요. 그 말 그대로 literally 번역 할 수 없어. 당연히 다른 표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. 약간 저 100%로 그 literally 말 그대로
번역하면 절대 안 돼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리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요. 꿀꺽 꿀꺽 뭐 꿀꺽, 이런 꿀꺽.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버글버글.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뭐 다 독일어는 없어요. 그런 그렇죠. 거. 그 아이고 어머 그런 어휘들도 신기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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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불쌍하다 이렇게. 아 불쌍하다 아~ 너무 좋아. 아 불쌍하다 pitiful. 근데 pitiful 저는 영어로 써본 적 없어요. pitiful. 그리고 만약에 쓰면 pitiful 약간 좀 안 심한 좋은이야. 어, 심한 말이야. 아, 나는 여기고 그치. 너는 밑에 있다는 아, 뜻. 아 그치 그치. Oh, poor thing. Yeah. 근데 그것도 약간 동물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poor thing, oh, you poor thing. 기분 안 좋죠. 근데 말... 한국어로 이제 약간 이제 위로 있는 느낌. 아이고 불쌍하다. 너 좀 아. 잘 밥 잘 어, 챙겨 먹어. 그러니까 좋은 기분이 드는데 영어로 할 때는 기분 안 좋아요. 아 한국은 그냥 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좋아하죠. 엄청 뭐가 다양하지 않아요?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밥 먹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사실은 아니잖아요. 약간 잘 지내냐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. 처음에 들었을 때 밥 먹었나? 아 나는 왜 물어보지? 근데 잘 지내. How are you? 그런 뜻이 이어서 나는 이제 괜찮아. 그래서 나도 지금 아 습관됐어. 어? 밥 먹었어? 아, 일반적으로 한국의 감정 표현 너무 진짜 디테일, 자세.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인데 그치. 의미가 되게 많아요. 안타깝다. 답답하다. 아, 한국말 모르는 친구들한테 아 나는 너무 답답해. 근데 답답해 영어로 뭐지? Suffocated? 아니, suffocated 안 돼요. 그런 말 진짜 신기해. 이제 답답하다도 또 되게 뜻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, 한국은. 근데 이 느낌, 아 답답해. 이거 하잖아요, 한국 사람이. 아 답답해. 자 이렇게 하고 싶고 막. 시원하다. 왜냐면 refreshing이라고 하면 약간 그치. 그런 뜻도 아니고 It's just like 시원해. 아 속이 시원해졌어? 아니면 마음이 가벼워졌다? 마음이 가벼워졌어. 이런 표현들 되게 좋아해. 한국 사람 진짜 무슨 느낌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게 정확하게 그 느낌 막 뭐가 있어요. 좋아요. 멘붕. 멘붕도 멘붕도요. 멘붕도. 멘붕도 그런 말 뭐야? Brain crash. Mental breakdown. 저는 되게 좋아하는 표현 입이 심심하다. 그 말이 없어요 독일어. 근데 그 느낌 너무 표현 잘 되니까. 입이 심심해. 그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? 그 배고프진 않은데 뭐가 먹고 싶다. 그러면 입이 심심하다라고 하는데. 꼭적이다. 그 표현 너무 좋아해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항상 코크가 알려주고 와. 막 It's like you're hungry, not really hungry, but you want something to eat in your mouth. Like your mouth is bored. 아, 그 친구끼리와 우리 한국말로 하다가 저는 너무 피곤해. 그래서 내 친구, 어 갑자기 네가 존댓말 왜 쓰지? 아 저는 존댓말 했구나. 그래서 그럼 우리 말 이런 그 honorific 없어가지고 아 언니 오빠 오빠야. 그것도 신기해요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없으니까. 좋아해? 여자들이 아, 오빠라고 불러주면? 졸라 안 좋아요. 난 오빠인데 다른 남자도 다 오빠니까 아. 나는 가치관이 없다고 생각해요. 예, 난 소중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오, 신기하다. 친한 친구들이 이제 뭐 옛날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언니라고 전혀 안 하는데 밥 다 달라고 할 때만 갑자기 언니. 갑자기 뭐 도와달라고 할 때 언니.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어 진짜 잘하잖아요.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? 잘하긴 해요.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. 그러니까, 언제 얼마나 됐어요? 그렇죠. 혼혈 혹시 혼혈 아니세요? 아 진짜? 아니 그러면 제가 아는 답이 잘 하기는요. 배우게 되지 마세요. 아 맞아요. 이거 잘 배웠어요. 잘 하기는요라고 하면은 또 와 이거 우와, 이 표현 같지 않나니 엄청 잘하는 거지. 한국에만 있는 신박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어요? 너무 재밌지. 너무 재밌어요. 한국어는 진짜 항상 변하고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. 진짜 다이내믹한 느낌이거든. 그래서 진짜 그거 한국어 좋은 점이야. 그런 것도 있어요. 동네마다 이제 그 돌아다니는 트럭 있잖아요. 오징어 왔어요. 아니 이게 번역하면은 스퀴디 왔어요. 어 스퀴드 came. The squid is here. Oh shit.
도망쳐요. 안녕. 구독해주세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서 봐요.